아, 인류 고등 침팬치야. 신문만 보면 탄식이 나오죠? 저 아침마다 신문 읽을 때 진짜 그래요. 아, 인류 안 돼, 안 돼. 이러고 잘 되면 그건 상도 역은 나안 돼. 딱 덮고 또 나면 참나 해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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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나온. 근데 세간의 소식을, 사바세계 뉴스를 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나도 자신 없어. 이런 분들을 어떻게 꼬셔서 가르쳐요? 그냥 틈나면 사람 죽이고 막 강간하고 막 완전히 발정나 있는 이 고등 침팬지들을 어떻게 거듭나게 해서 열애 집안의 자녀로 만들죠? 에고의 안목으로는요, 어우, 겁납니다. 안 돼, 안 돼. 저도 에고의 마음이 탐진치가 똑같이 있으니까 탐진치 안목으로는요, 안 돼, 안 돼. 근데 또 보리심으로는요, 그래도 어떻게 가르쳐야지.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될 거야. 계속 하루에 혼자 놀고 있어요. 왔다 갔다. 안 돼, 안 돼. 했다가 또 돼,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제 하루가 그래요. 안 돼, 돼. 제 예전에 그 짤방 사진으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빠 안 될 것 같아요, 애들. 종말이 답인 것 같아요. 막 이러는 짤방 사진이 있어. 그 심정 확 와닿죠. 아. 인류 노는 꼴을 보면요. 이러고 잘 되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런 애들이 잘 되면 안 된다. 우주에서. 왜? 육바라밀을 타오기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인류 중에 누군가는 성실히 양심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드러난 것만 보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또 마음 추스립니다, 제가. 양심의 힘만 커지면 바뀔 거야. 카르마는 바뀔 거야. 이런 마음이 보리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될 거야. 육바라밀이 있으니까 될 거야. 제 마음에서 보세요. 저부터 문제입니다. 사바세계를 보고 탄식이 나는 건 당연한데 탄식이 나서 좌절했다 그러면요. 어리석어진 거예요. 저도. 제 안에서 보리심이 지고 제 안에서 탐진치가 이겼죠. 자, 사바세계 보고 탄식하다가 나도 어떻게 됐어요? 사바세계를 응원하는 격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내 마음에서라도 내 우주에서라도 정토가 이겨야 되는데 사바세계 어렵다는 얘기하다가 나도 사바세계를 응원해가지고 내 안에서도 사바세계가 이겨버렸어요. 좌절로 끝났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살은 아무리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탐진치에서는 알아요. 내 에고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아니까 좌절이 오는 게 맞지만 내 안에서 양심이 그 순간마저도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승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명한 답으로 내가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가요. 이해되시죠? 날마다 여러분의 양심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고등 침팬지들 노는 거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좌절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실망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육바라밀 안에서 다시 기운 내시는 게 수행이다. 그래서 내 우주에서만이라도 나는 내 우주밖에 안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우주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마음의 우주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정토를 확장해야 되고 개척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책임으로 알고 그걸 하셔야 돼요. 초발신 보살은 그건 알아요. 초발신 보살은 3세가 평등하다는 게요. 3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겪더라도 평등한 육바라밀만 그 안에서 구해내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겁내지도 않고 중생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도 나와요, 뒤에. 온 중생을 다 구제해도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건 좀 과장인 것 같습니다. 늘 필요해도 다시 힘을 낸다. 저는 그런 말 못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기는요. 이거 오늘 또 저녁에 저기 밥 먹을 때 피곤할 텐데. 그런데 중생이 피곤해함에 또 못 빠지는 거예요. 저는 탐진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죽겠네 힘드네 막 해요. 이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겨내지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데 필요하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열나 피곤하죠. 필요하죠. 그래도 마음을 내는 그게 보살심인 거지. 책은 좀 과장돼 있습니다. 피곤해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요. 피로해함에 저기 매몰되진 않겠죠. 또 일어나겠죠. 또 중생 이해하는 일이라면 어차피 아무도 안 할 테니 또 내가 해야지 하고 또 일어나겠죠.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 같아요.